안녕하세요. 카카오TV에서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요 미스테리.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체의 신비랄까? 기존에 보셨던 살인, 뭐 이런 미스테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플라시보는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치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투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플라시보는 약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심리현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가 두 개의 환자 그룹이 있어요. 둘 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쪽 그룹에게는 정말 진짜의 감기약을 줬고 이쪽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약이 하지 않는 그냥 약을 줬어요. 근데 이 약은 아무런 성분이 없어요. 하지만 두 그룹에게 다 이것은 정말 잘 듣는 감기약입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될까요? 원래 의학적으로라면 감기약을 먹은 사람만 감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 먹은 사람도 네, 저 감기가 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위약효과라도 해요. 자, 사실 쉽게 말하면 이건 기대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가짜인가요? 가짜약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병이 안 낫는 거면 가짜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짜라고 부르기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짜라고 부르지 않는 의학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약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영어 real, 진짜 약이고요. fake, 가짜 약이란 얘기예요. 이 우울증 약이 있는데 환자가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기대감, 그리고 약을 건네줄 때의 이 의사 선생님의 어떤 반응, 꼭 나으실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이 환자와 이 의사 사이에 어떤 그 미묘하게 흐르는 믿음 같은 이런 요인들이 실제로 이 플라시보 효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우울증 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30%에서 50% 이상의 사람들이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초로 누가 이걸 연구했을까요? 이건 아주 오래전으로 건너 올라갑니다. 코네티컷이에요. 특수 합금으로 만든 침이 있어요. 이 침을, 예를 들어서 이런 침이에요. 이런 침을 환자가 여기 다친 거야. 저 여기 딱 갖다 댔어. 아, 선생님 이러시면 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갑자기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의 통증이 완화되는 결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지는 우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한 이제 연구자가 여기에 의문을 품고 담배 파이프, 이거 철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또는 동물의 뼈로 만든 침 역시 이 사람들한테 갖다 댔을 때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진짜로 어떤 의학적인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실제 실전 경험들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시간은 흘러 올라가서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올라가요. 세계대전이 언제예요? 전쟁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전쟁하고 다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플라시보에 대한 효과가 정말 있다는 걸 검증해낸 사람이에요. 이분은 당시에 그 전쟁 2차 세계대전에 의무병으로 참전하게 된 하버드 출신의 마취과 의사입니다. 이 헨리라는 이 의사가 전쟁터에서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핀이 그러니까 막 여기 팔이 막 잘렸어요. 막 너무 아프잖아요. 막 이 군인들이 그때 몰핀을 주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고통을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진통제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진통제 몰핀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치니까. 그래서 몰핀이 없으니까 진통이 굉장히 심한 부상자들한테 아, 저기 진정하세요. 제가 몰핀 놔드릴게요. 하고 몰핀을
놔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식염수를 주사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 상당수의 병사들이 이 식염수를 맞고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1955년에 강력한 플라시보라는 연구, 어떤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먹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의학계에서 진짜 먹히는 거야? 이런 약을 꼭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병을 내 몸 안에서 납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집단의 환자들에게 아, 이거는요, 우리가 새로 개발한 약이에요 하면서 이 약을 투약하게 된 거예요. 새로 개발했다는 이 말. 그리고 다른 집단의 환자들에게는 기존의 보통 약을 투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땠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환자들의 위장 상태를 검사했어요. 실제로 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놀라워요. 이거 새로 개발한 약입니다 라고 약을 투약받은 이 집단의 위장 상태가 상대적으로 이 다른 집단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새로 개발한 약이라는 건 사실 그냥 영양제였어요. 그리고 기존의 보통 약은 그것도 그냥 영양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위장병을 가진 두 집단에게 둘 다 약을 주지 않았어요. 다 영양제였어요. 그런데 이거 새로 개발했어요? 했다. 이걸 들은 사람들은 위장이 좋아진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약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 내가 나을 수 있어 라는 기대감으로 치료가 됐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플라시보 효과가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결론은 예스입니다. 에이, 뭐 그거 그냥 좋은 거, 이거 좋은 거래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는 거죠.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실제로는요,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걸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대학의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이 플라시보 효과가 척수에 있는 감각, 인지와 관련된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실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한 젊은 남성 15명을 앉혀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해요. 그리고 열을 가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약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따가워요 뜨거워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성분의 크림 두 개를 발라줘요. 그럼 그 크림을 바르면서 실험 대상자들한테 이 약 하나는요 굉장히 효과적인 진통제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냥 뭐 피부 보호 크림이에요. 보호 크림이에요 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실험은 좀 달라요. 다시 이 처치가 된 부분에 열을 다시 가해요. 너무 잔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자들 중에서 이걸 진통제라고 알고 크림으로 알고 치료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게요. 별로 안 따가운 것 같아요. 다시 여기 불을 대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호 크림이라고 처치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전히 전 따가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심리적인 걸 수 있어요. 그런데 MRI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MRI 촬영 결과 진통제로 처치를 받을 경우에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픈 거는 여기에 있는 신경이 요렇게 타고 우리 뇌로 아프다 전달을 해줘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통제를 먹으면 그 신경을 차단할 수 있어서 아픔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진통제, 이건 좋은 진통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불을 댔을 때 여기로 신경 전달이 되는 활동이 더 적게 나타나는 거죠. 뭐야? 진짜 약을 진짜 보호제가 아니었어. 근데 그게 진짜 그런 크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믿는 대로 나타난다라는 어떤 심리적 효과 말고도
플라시보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내 신체 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건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도 이 결과가 소개됐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프랑스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살충제를 먹고 저는 이 세상 죽어버릴 겁니다 하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마셨던 이 액체는 살충제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잘못 마셨어요. 독이 없는, 아무런 독성분이 없는 액체인데 그게 어떻게 잘못해서 살충제 병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녀는 시체로 발견됐어요. 이것만 봐도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게 뭔가,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외에도요, 정신의학 또는 신경의학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플라시보는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낼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플라시보 효과를 그럼 이용해서 약을 마치 투여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진짜 100% 나아요 하지만 약의 효과가 없어. 그럼 효과가 날 수도 있어. 이런 의료 행위를 하는 건 정당한 걸까요? 이건 사실 윤리적인 문제에서 그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감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강력히 반대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의약품이 아닌 이 플라시보 약을 투여한 사실을 환자가 알아차렸을 경우에는 이 위약 효과와 반대되는 노시보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노시보 효과가 뭐냐? 이 노시보는 플라시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대, 그러니까 부정적인 나는 안 될 거야, 내 병은 치료가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해서 아무런 의학적인 이유 없이 환자가 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죠. 와, 진짜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약은 반드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을 낫게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 근데 의사는 이 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환자도 이 약을 먹어도 내 병은 안 고쳐지나 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약이 70%밖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약의 효능을 100% 믿으면 약에 진짜 성분이 없더라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거의 뭐 두세 배에 가까운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시보 효과보다 덜 알려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병을 고치는 거니까. 그런데 노시보에 관한 연구는 병을 더 만들어내는 거니까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대요. 왜냐면 뭐 사람들이 더 나쁘게 느끼도록 설계된 연구는 약간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매독이 병이 있는데 이걸 약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약엔 성분이 없어. 그리고 매독을 통해서 계속 네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이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시보 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덜 알려졌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또 다른 그 과학적인 어떤 그 효과들이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 자, 사진이 조금 무섭습니다. 자, 미국의 생리학자였던 월터 캐넌이 호주의 원주민들을 조사했어요. 과거에 호주의 그 원주민들은요, 마법사의 저주를 받게 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 숨을 거둔다고 믿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형상을 부두 죽음이라고 불러요. 부두라는 말은 그 IT라는 곳의 원시 종교거든요. 그래서 부두교라는 게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주술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부두교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종교에 대한 비하를 해서 죄송하지만, 간하여튼 제가 요즘 많은 게 조심스러워져가지고요. 그 부두교는 막 주술을 걸어서 막 흑마법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술사로부터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IT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 밀림이나 오지에 사는 원시 부족한테나 이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죠. 그런데 영국의 주간지 커버 스토리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선진국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 원시시대 사람들은 마법사의 주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 사람들은 의사의 짧은 몇 마디로도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절망에 빠져서 삶의 의지를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이 노시보 효과 또한 임상 실험으로 확인된 게 있어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시보 효과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 25%의 환자가 피로, 우울증 또는 성기능 장애의 부작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노시보 효과는 정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예요. 1998년입니다. 테네시주였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꾸 나는 막 휘발유 냄새 같은 거? 이런 걸 냄새가 막 맡으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지? 하고 두통을 이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느끼면 학생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교에서 다 대피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 동안 100여 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계속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막 두통이 있고 메스꺼운데 조사를 했어요. 광범위하게 이 안에 혹시 무슨 유독한 물질이 있나? 근데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 자체에서 그들의 어떤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만한 어떠한 독성도 발견되지 않았다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런데 1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이 증상을 보고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막 머리 아프고 메스꺼워요 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기 혼자 갑자기 두통을 느낀 게 아니라 친구가 나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걸 보거나 옆에서 알았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막 대다수로 다 막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 질환의 원인이 없어요. 그냥 단지 친구가 아프고 뭔가 이 공간에 나도 같이 있으니까 나도 아플 것 같거라는 어떤 이런 노시보 효과가 여기서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걸 대규모 노시보 효과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어떤 한 이제 얼빈 커시라는 교수님이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맑은 공기를 막 흡입시켰어요. 좋은 거를 흡입시키고 사실은 여기에 너네들한테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독소가 약간 함유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했죠. 이거 실험 결과 궁금하지 않아요? 이 실험 대상자의 절반에게는 한 여자가 공기를 마시고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집단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겠지만 실제로는 독소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반한테는 한 여자가 진짜 이상해요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여자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집단의 여자들은 이 집단의 사람들은 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약간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하면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다 맑은 공기였는데도요. 자,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전 이거 조사하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소련의 철도국이에요.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일을 하다가. 왜 이거 우리 드라마에도 좀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옛날에 오나이 귀신, 오나귀에도 나왔었는데 냉동의 문이 딱 닫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점점 어떻게 시시각각 이게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나는 내 몸은 얼 거고 막 난 죽을 건데 막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냉동차의 벽에다가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기록들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몸이 차가워온다.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근데 몸이 더 얼어오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정신이 점점 몽롱해지네. 이게 내 마지막인가 봐. 다음 날 아침, 이 소련의 철도국 직원은 냉동차의 문이 직원들을 통해서 열어졌을 때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냉동차는 고장이 난 상태여서 내부의 온도가 섭씨 13도였고요. 산소도 충분히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인간의 이 오묘한 육체는 마음과 정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아파지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거의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정신력만으로 우리 몸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모든 건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걸까요? 난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성공하는 것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픈 것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기왕이면 노시보 효과보다 플라시보 효과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체의 신비 미스테리 편을 가지고 오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여러분이 조금 더 초점을 두었을 때 나는 잘 될 거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결국 이런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좀 밝고 희망적인 미래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야.